한겨레 출판사와 함께하는 아침 공감입니다. 죽음이 찾아올 때, 가을에 배고픈 곰처럼 죽음이 찾아와 지갑에서 반짝이는 동전들을 꺼내 나를 사고 그 지갑을 닫을 때, 나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에 차서 그 문으로 들어가리라. 그곳은 어떤 곳일까? 그 어둠의 오두막은. 그리고 주위 모든 것을 형제 자매처럼 바라보리라. 각각의 생명을 하나의 꽃처럼, 들에 핀 야생화처럼, 모두 같으면서 서로 다른. 생이 끝났을 때 나는 말하고 싶다. 내 생애 동안 나는 경이로움과 결혼한 신부였다고. 세상을 두 팔에 아는 신랑이었다고. 단지 이 세상을 방문한 것으로 생을 마치지는 않으리라. 메리 올리버의 시 생이 끝났을 때이다. 19세기 미국 시단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있었다면 20세기에는 메리 올리버가 있다. 두 사람은 모두 자연이 주는 경이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빛나는 언어로 그려냈다. 두 시인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순환으로 그려냈다. 그들은 죽음을 긍정했기에 역으로 삶도 긍정할 수 있었다. 한 생을 새 신랑 새 신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그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 아닐까? 삶에서 설렘이 없다면 돈이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? 설렘으로 살자. 시인의 말처럼 이 세상을 방문자처럼 왔다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? 오늘 아침 공감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집의 주인공 메리 올리버의 시였고요. 시인 허연의 감상글까지 이어드렸습니다. 요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걸 들여다볼 때 하면 좋은 질문으로 최근에 언제 크게 웃었나, 최근에 언제 설렌 적 있었나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언제 설레셨어요? 저는 화분갈이 하면서 설렜던 것 같아요. 올해 정원 어떻게 꾸며볼까 이런 계획 세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내가 설레고 있나?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. 이 말에 너무 갇혀있는 듯 하기도 한데 그냥 좋아서 대답을 막 두 번 하게 됐다. 계속 얘기를 꺼내게 된다. 이것도 설렘이 아닐까. 제가 지금 화분갈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설레서 그래요, 여러분. 이해해 주세요. 일상을 사는 의욕이 사실 먼 데서 오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내 마음을 살짝 울렁이게 하는. 그래서 좋은 마음을 쓰게 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